새롭게 돌아온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즐기는 시간 방탄. 왜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까먹은 거 같은데? 이거 네. 우리 시즌 2예요. 우리 시즌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우선 한번 정해보죠. 아니 무슨 아니 방탄가는 각설이도 아니고 죽지도 네. 않고 매년 찾아옵니까?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 이거 방탄가요. 네. 방탄가요 네. 이거 이제 방탄가 이거 있잖아요. 방탄가. 네. 그 호석이 형이 하는 거. 왜 이제 아, 말했잖아요. 촬영 전에 방탄가요. 이렇게? 황당가요? 아, 그대로 가라. 자, 하나, 둘, 셋. 황당가요? 자, 그럼 다시 아, 네. 한번 오프닝 멘트 해볼게요. 네. 물론데. 새롭게 돌아온 방탄소년단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즐기는 시간. 네. 둘, 셋. 황당가요? 열 번째 방탄가요 주제는 2016 방탄소년단 노래 결산. 아, 아 결산. 아, 좋네요. 멤버별로 좀 자신들이 기억나는 2016. 그냥 우리 활동이 있다면 아~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당연히 피땀눈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타오르는 있었다는 거. 아, 그렇죠. 불타오르는 진짜 좋아했어요. 활동이 신났지 그거는. 뭐 콘서트도 네. 있었죠. 콘서트 그렇죠. 첫 최종 콘서트. 최종 경기장. 고척돔 팬미팅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첫 대상도 있었고. 예! 아마 대상도 있었죠. 아 그래서 나 윤경 문자 생각해. 자 우리 정국이 B. 혹시 힘들었던 순간 있어요? 저요? 네. 아 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저는 계속. 이게 기쁜 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2016년 정말 말 그대로 화양근한 해가 아니었... 뭐... 아. 형을 한번 그려봤어요. 오, 야, 잘 그린다, 야. 잘 맞다. 형이도 그림에 소질이 있네. 오, 너 잘 그려, 오게. 아니, 아니, 형이 흔적인데, 뭔가? 형이가 뭔가 다음 해에 크게 활약할 것 같은 그런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뭘 하나요? 지금 다 판때기랑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뭘 하나요? 그래서 아. 오늘도 여지없이 또 가지고 계신 판에 네. 자신이 원하는 벌칙을 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SNS에 셀프 엽사. SNS에 셀프 엽사? 네. 이거 솔직히 이거 너무 우리 생활 아닌가요? 네? 엽사 너무 자주 올라갑니다. 아, 저는 일상이 엽사라 저 이러고 아. 있어도 엽사예요. 아니 형 사실 아 왜 그러십니까? 네. 저희 요즘 미진 제휴 없이 그래 방송인데 두방머리 자 나 다 쓰셨어요? 얼른 쓰셨으면 22 네. 22행시 네, 저는 좋습니다. 미쳤어요? 22행시라니? 야, 잔인하다, 진짜. 22행시의 행시야, 행정고시라고 말했는데요. 네. 생각도 못했다, 야. 22행시요? 촬영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2016 방탄소년단 노래 결선 시작에 앞서서 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팬들의 마음을 파악하라. 상황별 방탄소년단 노래 베스트인데요. No.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 내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방탄소년단 최고의 킬링 포인트. 야, 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하나만 빼기가 어렵죠. 전 진짜 이걸 확신해요. 확신해요? 네.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난 좀 보여주기 민망한데. 혹시는? 아니요, 저. Save me. 어, 자, 저는 Save me.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킬링 파트를 하나씩 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자, 저. 아, 지민이 부분. 지민이 가져가 부분. 아, 가져가 부분. 지민? 지민요. 네네네, 해줘서. 그럼 3분 30초. 그래, 3분 30초. 보여주세요, 제대로. 아, 그렇네. 아, 그러네. 3분 30초. 아, 킬링이요. 나 이걸 생각을 못했네. 자, 지민 씨는 뭘 썼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슈가입니다. 아 지나가는 거? 맞아요 혹시? 저는 Save Me. 어, 약간 호호가 미... 어딘가요? 아 제가 말하기 민망하죠 제 파트에. 어 되게 궁금하다 이거 은근히. 정답! 이거지. 보여주세요. 오. 우와! 난 비싼 눈물의 도입부였습니다. 아, 나 그 도입부 하려고 했잖아. 도입부. 인트로 정확하네. 귀엽단 말이야. 아, 진짜요? 그래서 정답이 없네? 그죠 정답이 없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어떻게 아무도 못 맞추냐? 근데 약간 지민이가 없던 안무를 좀 약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잠깐만, 이거 성수 쌤 디스인가요? 어, 없던 안무를. 성수 쌤과 킬링. 조금 킬링 파트가 아닌 안무를 갑자기 킬링으로 만들더라고. 또 심쿵하게 만드네요. 역시 친구라고 또. 지민이 너 킬링을 만드는 남자구나. 그래. 킬남? 킬러? 킬남. 킬남이다. 보이프가 너무 섹시했다. 너무 말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거의.
팬들이 너무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 때. 그리고 또 B에 이 부분도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 부분. B 씨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보여주는 게 많다. 한번 보여주는 게 많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몇 개가 나갈지. 피치가 좀 떼는 하나도 나갈 겁니다. 하 나오네. 하. 아무튼 피땀 눈물의 도입부가 가장.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무도 정답이 없어요. 코인 다 받아야죠. 그죠. 자, 코인은 다 하나씩 받읍시다. 형 마음에 안 들었던 분한테 두 개 주시면 됩니다. 저요? 지민 씨. 네? 그러면 이제 1을 말고 네. 2, 3, 4, 5위도. 야, 궁금하다. 호호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호호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궁금하네요. 봅시다. 2위 우리 커플 신발 사이의 어린이. 오, 신발요. 청년 노래가 아닌데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자 설레는 말이네. 우리 커플 신발 사이의 어린이 운동화. 와. 이유가 너무 예쁜 가사와 윤기 오빠의 목소리가 만나 아미들 심장 박살. 우와, 박살 났다.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미들 심장 맞아요. 대학살이라는 네. 이유였고요. 3위가 우선 정국이 부분이죠. 저 푸른 바다와 세레트. 아, 이거 내가 썼습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썼어요. 아, 썼어요? 아, 제가 쓴 파트예요. 맞아, 이거. 맞아. 진짜? 아, 네. 아, 잠시만요. 제이홉이 급하게 썼다. 세레츠를 믿어, 해, 오, 오. 이거. 아, 진짜요? 네. 아, 제이홉 씨. 아, 그래, 다행이네. 너무, 있네요. 아니,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제이홉이 이런 것도 쓸 줄 알았다. 아, 나 뭐 쓰면 안 되나요? 그렇지. 서정적인 가사로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이래요, 제이홉 씨. 와,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제이홉.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준 사이다 같은 노래는? 아, 이거는 뭐 이거 사이다 같은 노래 1위! 1위. 이거는 나는 할 것 같은데? 싱글 브레이커? 야, 오랜만이다. 네, 그 노래를. 아니, 이거는 방탄가 역할 때마다 나와, 이 노래. 내가 바로 싱글 브레이커! 하나, 둘, 셋! 비, 쩔어, 슈가,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정답을 보여주세요. 야! 아, 3야? 3야? 사이퍼 비트가 빡빡빡빡빡 1을 뜨는 맞지? 3가, 3가 이제 공연을 하면 진짜 많이 터지는 곡. 네, 신나긴 하죠. 네. 아, 뭐야, 한 번만 맞춰. 야, 벌칙 안 맞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나 벌칙 받을 것 같아. 지금 정국이랑 지민이 맞췄죠? 아, 그렇죠. 맞추면 그냥 초콜릿 먹어버릴까요? 아니요. 네. 네. 아, 이게 사이다인 곡을 듣는 이 사이퍼를 듣는 상황이 있네요. 아, 상황이 자. 첫 번째, 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사이퍼 때 사이퍼를 들으면 됩니다. 이거 B가 학교 갈 때 사이퍼 듣는 모습 한번 재현해주시면 안 돼요? 바바바바바 오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거요? 뭐야, 뭐죠? 이거 아니야, 메트로놈 아니야, 이거. 네 번째 보정 기회 과죠 사이퍼! 트랙이 나오면 이런 데 완전! 아, 이거 학교 갈 때 이런 게 하나요? 근데 두 번째 운동할 때는 정훈 씨가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볼링 하면서 사이퍼를 보여주시죠. 전투력 상승! What you gonna do? Kill it, kill it! 처음 대표는 의외인데요? DC, 제안을 주세요. 뭐 풀고 있어요, 지금? 1단 1이요. 1단 1. 어떻게 풀어요? 1단 1 장군 아닙니까? What you gonna do? Kill it, kill it! 답 보세요! 답은? 와! 장군입니다! 장군입니다! 참 좋네요, 네. 신나네요, 네. 잠들기 전 자장가와 같은 달콤한 노래 1위는? 달콤한 노래? 슈가 형에 관련 있는 건가요 그럼? 어, 설마 퍼스트 러브인가요? 자, 자기 전이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진짜 진영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어웨이크. 어웨이크를 자기 전에 듣는 근데 저는 리플렉션. 실제로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잠자기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 자 정답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자 뭔가 피씨 아, 미스라이. 아, 영어구나. 저도 미스라이십니다. 미스라이, 미스라이. 여러분 제가 그 바꿀게 한번 드릴게요. 이 들으면 코인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빨리 바꿀게요.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랩몬 형이 자기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 이 장기 형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 이거구나. 자기 전에 정말 그거다. 많이 알겠다. 그거다. 이거였어, 이거였어. 야! 이거는 저에게 관심이 있으면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왠걸 제가 지나가는 투로 한 두어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야! 두어 번? 노래가 야, 이건 다 맞춘다, 이거는. 걔 갑자기 100... 코인이나 이거. 이거 안 맞추면 제가 이거 진짜 안 맞추잖아요? 네. 이건 진짜 안 맞추잖아요? 그럼 진짜 와. 자, 해보자. 진짜 와, 뭐. 좀 약간 실망이에요. 알았어요. 맞아. 자, 하나, 둘, 셋! 왜 다 로스트 했어? 어, 버터플라이. 자, 정답 보여주세요. 아, 버터플라이가 나오겠어. 봤냐, 이 친구들아? 대박이다. 이 친구들 참. 아니, 내가 너희들은 자기의 마음을 몰라. 내가 왜 로스트를 했냐면, 랩몬이 한번
한번 이야기했어요. 룩스 일치신이야. 내 최애곡이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버터플라이 나왔을 때도 황영윤아 파트 2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버터플라이라고 언급했어요. 아 버터플라이.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개가 남았어요. 아 이제 끝인가요? 네. 이걸 맞춰주시면 정말 아미들의 사랑과 아미들의 마음을 정말 아는 정말 리얼 벙그리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맞추면 하나 감면 혜택 하나 주세요. 그럴게요. 진짜 이거 맞추면 감면 혜택 드릴게요. 오케이. 이것이 방탄이다.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야 이거는 이런 게 방탄 스타일절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지금 방탄소년단 하면 가장 빡 생각나는 노래. 지금 딱 두 개가 생각나는데 아니, 저도요. 하나 둘 셋 I need you, save me, fire.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저 save me 갑니다. I need you 아닐까요? 자, 여러분, I need you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불타 아니면 I need you. 여러분, 자. 여러분은 누구야? 여러분. 자,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다시 한번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와.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바꾸셔도 되고 바꾸셔도 돼요. 나 안 바꿔. 나도 안 바꿔. 안 바꿔요? 잠시만. 나 안 바꿔. 2, 1. 정답은? 정답 보여주세요! 진짜 이거! 정답은! 야 봤냐? 잘 맞았다. 진짜로? 자, 누가 맞췄죠? 소비예요 소업. 이거 소업. 저랑 지민이랑 갑니다. 나 이제 하나씩 주시겠어요? 이거 5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걸 맞히시면 그 맞히신 분은 벌칙에서 제외해드릴게요. 와 진짜로? 이거는 아미들한테 가장 중요한 노래이기 때문에 객관식이구나. 방탄소년단 팬이 된 계기가 된 노래는 이게 가장 히트한 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아니죠.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전 바로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팬이 된 계기. 나도 이거 진짜 확실할 것 같아. 확신해요. 네. 저는. 둘 셋 아니에요? 둘 셋. 괜찮나? 그건 우리 팬들이 이미 듣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써볼까요? 팬이 된 계기가 된 노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맞추면 이제 두 개 중에 헷갈리는데 아미의 방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자, 코인 네 개 희망이 있어요. 재혁 씨 한 번에 깔 수 있어요. 나일 것 같아. 그렇지 나 할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아니죠 아니야? 아니죠. 자 5초 드릴게요. 잠시만요. 4 3 아 나 아니죠. 정우 씨 지금 지웠어요. 지어서요 지금. 아 잠시만 초대로 안 지어. 우리 정국이는 나를 너무 따라. 남은? 아 그래요? 형 안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은? 안돼! 아 여러분 꼴찌 똑같아. 꼴찌 똑같아. 꼴찌 봤어? 꼴찌 예언 똑같아. 아니라니까. 예언 빨리 주라고. 빨리 코인 주라고. 코인을 지금 그 지금 네 개였던 분들이 누구죠? 나. 와 극적이네. 지금 두 분이 없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왜? 나 그럼 왜 없어져요? 저도 없어졌어요. 두 분은 감면시켰습니다 제가. 왜요? 왜냐면 이 노래를 맞추면 형 4번이라 했잖아요. 4번이라 했잖아요. 아니야 4번이라 했어요. 5번이야. 아 4번이라 했잖아요. 4번이라 했냐? 빨리 맞추면 감면 했을 것 같아요. 코인 맞추면 감면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맞추시면 4번은 코인을 가고 5번은 벌칙을 면제한 거였어. 아 그렇지. 5번이 벌칙 면제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다. 잠깐만 저는 여론을 항상 생각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잠깐만 지금 일단 많은 왜냐하면 5번 질문이 굉장히 뭐랄까 그죠. 어쨌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잖아요. 이게 몸통이었어요. 네. 네. 자 지금 코인이 몇 개씩 있죠? 두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두 개요? 태형이 없어요. 태형이 없어요? 와 진짜 태형이 빼고 비슷하네요. 네네네. 야 이거 거의 태형 없어요? 막상 막한데 엄마 하나 받아요. 애따 받아라 약간 이런 건데 하나는 받고 시작합시다. 야 네. 오늘 나 왜 그러냐 공평하니까. 자 라운드 2 팬들이 투표한 2016 방탄소년단 노래 순위 빠밤. 그럼 첫 번째 노래 보여주세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아 솔직히 저건 내 마음속에 1위거든요. 저도 그렇긴 한데 모두가 이래요. 아니 네. 1위일지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랑 또 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 셋 자 아, 자 3위, 2위, 한국인은 잠시만요. 얏. 아, 2위. 강신하냐? 아, 왜 이렇게 바꿔? 네. 자, 여기 있어요? 네. 정답을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잘한다 너. 야 태영이가. 형 비형 날이다. 야 하이파이브. 형 나 방금 3위 적었다 1위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땡이야 너. 그래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속에 1위야 이거. 1과 3 2를 합치면. 봤어 3위. 개인 카메라 이쪽이었어. 아 어, 나 봤어 나 3에서 1로 바꾼 거. 나 아무도 안 잡는데. 팟. Save me. Save me요? 이거 Save 되게 의외일 것 같은데. Save me가 탑5 안에 있다. 어,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아, 맞아. 네. 잠시만. 이게 달라졌어. 하지만 여러분, Save me에서 놀라기 이릅니다. 정말 더 놀랄 만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맞추자. 인연이 네? 자, 썼습니까? 오지마. 자, 정답. 하나, 둘, 셋. 자, 바로 공개했어요, 바로. 정답은? 예! 야, 너 가만히 있어. 라운드는 나 맞았어. 2위야, 나 2위야. 여기로 안 돼. 여기부터 였죠. 우와, 맞았나요? 나 맞았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국이. 나 왜 맞냐? 아, 정국이가 하겠는데? 야, 뭐 벌칙 정국이다, 야. 여러분, 지금 정국이 코인이 지금 6개예요. 지금 이러다가 정국이가 5개인가요? 코인 부자네. 지금 벌칙 하는 거 보겠습니다, 야, 이따가. 됐다, 야. 너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부자야. 그죠? 자, 다음 문제는? 피땀 눈물 역시 피땀 눈물 여기 피땀 눈물은 지금 1위 4위 5위만 남겨두고 있는 거야. 아 중요합니까? 자, 잠깐만 중요한 노래니까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 자꾸 남의 건 보고 막 고쳐야 돼. 하나 아 자기 특별히 지키세요. 나의 소신이야 이거는. 하나 둘 셋 다음은 자 동작 공개 해준다. 아 맞아 바꿨어. 자, 지금 코인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 6개. 둘이 해결해. 5개. 아니 여기서 제외를 할지 아니면 코인을 5개를 할지. 와 대박. 5개. 못 맞추면 코인. 자 그래 그럼 벌칙 제거로 하자. 야 벌칙 맞다. 그러면 정국이가 맞추지 안 맞추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잠시만 이쪽 3명이 맞춰버리면은 그쪽으로 3명으로 넘어가는 거야. 솔직히 난 제로여서 내가 막 걸리면 나 형 이거는 한 명씩 공개하죠. 자 다음 노래 보여주세요. 어? 둘 셋? 야 이거 둘 셋이 몇인지 야 그래 이건 팬들의 마음을 알아야. 둘 셋이 1위일지 아니면 5위일지인가요? 알겠다. 안 가르쳐주지. 오지마. 오지마. 야 이거 할 때 우리 그 대상 받았을 때 이게 10여기까지 올라갔었어. 자 여러분. 아 진짜요? 이게 갑자기 막 운문 피땀보다 높이 올라갔었단 말이야. 태영 씨 일로 와보세요. 와 뭐예요 지금? 전 썼어요. 자 5초 드릴게요. 5 아! 4 3 2 1 정답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정답은? 자 1위 5위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야, 1위 인상적으로. 잠깐만 정답 나오기 전에 잠깐만 1위 손 들어봐. 1위 나 1위 1위 팬들 마음엔 1위지. 잠시만 우리 잠시만 우리 제가 그래. 야 1위가 맞으면 지민이가 뭘 책이야. 5위가 맞으면 정국이가 뭘 책이야. 자 정국이냐 아미 마음 알아. 아미는 정국이냐 지민이냐. 아미 마음 알아. 정국이겠지. 역시 한 번에 이렇게 판세가 바뀌고 많아요. 와, 둘 셋이 1위입니다, 여러분. 야 진짜 둘 셋이 1위구나. 대박. 이렇게 5위는, 5위는 뭔가요? 5위 잠시만요. 불타오르네? 5위는 저희가 맞추는 걸로 할래요? 자, 형님. 특급 찬스. 없어요, 그런 거. 5위 곡 맞추기 해가지고. 5위는 맛있죠. 틀린 사람 나랑 같이 하자. 벌지 한 명만. 그거 있어. 그래. 어 그렇게 하세요. 어, 예,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럽시다 우리. 정답을 피해가야 되니까. 아, 정답을 피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을 피해가야 됩니다. 아, 진짜 어렵다. 피해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다 봤는데 진짜 의외의 곡이에요. 최대한 덜 명곡인 걸 뽑아야 돼요. 랩미나로 내고 이거 투마로도 내고 있네. 최대한 덜 명곡인 걸 뽑으세요. 야 그럼 난 뽑을 필요가 없잖아. 랩미나? 그치 넌 뽑을 냉장히 생각해서 이 중에 랩미나가 빠고 약해. 그럼 전 톰으로 갈게요. 야 솔직히 여기서는 불타 아니면 쩔어야 그냥 완전 이 아니야 그 얘는 거야. 지금 룰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자 룰 이해를 못하고 빨리 전화하세요. 난 불타하겠습니다. 불타 오케이. 그럼 정국이는 자연스럽게 사이퍼 3가 아닌가? 아씨 자, 정답은 갑니다. 뭔가요, 감독? 아. 같이 갑니다! 투모로우다!
갑니다. 왜요? 비씨 룰을 이해를 못 했죠. 멀티통이래, 멀티통. 얘는 룰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 토모로가 5위가 아니잖아. 어? 5위야. 토모로가 5위야. 5위라고. 지금 맞춘 5위. 사람이 벌칙을 하는 거야. 토모로가 5위야. 다다다다다다. 자, 지민이 하나 뽑고, 태용이 하나 뽑고. 자, 내가 네 벌칙 내가 뽑아줄게. 자, 저 22행시예요. 자, 그리고 그 다섯 글자 이상식이에요. 저, 그래. 자, 자 본인 거 한 거예요? 어, 이게 내 건데. 본인 거 뽑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야. 자승 자박이라고 하죠. 자, 자 앞에 보이세요? 22행시. 22행시 걸렸다. 22행시. 형 다섯 글자 이상입니다. 한 행에. 자, 자 보이세요? 하나, 자, 둘, 셋. 셋. 공개해주세요. 아이, 너무하잖아 이거. 너 뭐예요? 빕부터 뭐예요? 전 멤버들이 장르 말해서 5분 동안 앞에서 재롱부리 이렇게 무반주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민이는요?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행시. 네, 이거는 자, 자. 2016 방탄소년단. 연말 결산편이 끝났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제로였거든요. 제가 계속 1등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꼴찌로 가게 됐네. 투모로우 한 방으로. 아, 오늘 되게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앙케이트여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재밌네요. 네네. 뭔가 아미들의 마음, 아미들이 우리가 직접 아미들이 돼서 뭔가 그거를 곡을 고른 느낌이었어요. 일단 전 둘 셋이 1위였다는 거에 되게 네. 크게 감동을 먹었고요. 네네네. 아, 앞으로도 꽃길만 걸읍시다.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씩 22행시가 머릿속에서 벗어났다. 아, 저 진짜 오늘 뭔가 아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진짜 이 방송이 이 컨텐츠가 나가면 또 아미가 저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 이거? 네, 이렇게 2016 방탄가 연말 결산이 끝났는데요. 정말 아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칙은 오늘 박지민 군과 김태형 군이 수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야, 야 안녕! 안녕! 인정 못하면 1분 더. 자, 재롱 우리가 인정 못하면 1분 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웬만하면 인정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야, 무반주 재롱이야? 네, 그러니까 형이, 형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장르를 말해줘야 돼요. 가볼게. 응. 와! 오. 아, 근데 인정 못합니다. 이거 네. 재롱이 아니잖아요. 함성. 재롱이 아니잖아, 재롱이. 약간 무서운 건데요? 함성이라면서요. 아미. 한성. 한성. 한성만 보여줘. 한성 캐릭터. 한성 캐릭터 비기니에서 한번 읽어보여줘. 허라. 도저히 멋진데? 재밌다. 너 이러면 나랑 같이 이거 반 나눠서 하자. 아, 빨리 장르를 말해주세요. 야, 뭐 섹시해봐. 약해. 더 약해. 빵! 아, 애교. 귀여운 거. 애교. 형, 저랑 반 나눠서 할까요, 그냥? 반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 반 나눠서 하세요, 야. 모여생들끼리 반 나눠서 하세요. 11행시. 11행시.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야, 수고하세요. 아, 일로 와, 앉아. 나 이거 왜 한 거야, 그러면? 너? 너가 너무 못했잖아.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주어서. 그 다음 탄을 하라고. 탄. 아, 이럴 수가. 미. 미쳐버리겠다. 으이야. 자, 사. 사실 랑. 낭만인 것 같아요. 을. 어, 아니야, 형 왜요? 고민하는 거잖아요. 고민하는 거잖아요. 자, 할 거 진. 진. 진짜 심 심적으로 어 으 야 자 로 엄청 많이 남았다. 로 로망이 있었어요. 축 축배를 같이 드는 로망. 하 자 하 하 그리고 드 참. 아니, 드미 아니야, 드야. 아, 그래? 드야. 드, 하지 말고.
드디어 립 이걸 립 어떻게 하냐? 드디어 입 맞춰주고 싶은 우리 아미. 오. 뭐냐? 니 한숨으로도 읽고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미 감사해요 사랑해요